저는 생체 내분비 조절에 있어서 핵심 인자인 호르몬 핵수용체의 활성화 기작을 밝히고 관련된 만성 대사성 질환의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서 면역과 대사의 상호 네트워크를 규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. 또한 악성 전이성 유방암에서 비만 조직에서 유래한 내분비 신호 전달을 분석하여 신규 치료 타겟과 바이오 마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. 궁극적으로 지방간 질환, 당뇨, 비만, 암 등 대사성 질환을 조절할 수 있는 반응 특이적 전사 조절 물질을 신약 후보 물질로 개발하고자 합니다.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시대에 여성 건강을 좌우하는 특히 대사 질환의 내분비 조절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. 위생명과학 기초연구 발전에 공헌할 뿐 아니라 얻어진 연구 결과를 바이오 의료 원천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 산업화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. 또한 젊은 여성 과학자와 이공계 여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멘토링을 통해 미래 생명과학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.